잔소리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 관계 개선 해보자. 나야 화이팅 할 수 있어. 아 그리고 거기 점프하고 아! 바로 점프하면 된다니까. 언니 아니 이거 화낸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화낸 거 아니야.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이런 리뷰가 제일 신나죠. 엑스박스 게임을 헤어지는 게 일이라니. 저 믿을게요. 이 즐거운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서울니아님한테 같이 게임 좀 하자고 꼬셔서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퇴근하고 매일 온라인에서 만나서 게임을 하면서 좀 돈독한 우정을 나눴는데요. 제가 게임을 어떤 세팅으로 했는지 또 어떤 게임을 했는지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엑스박스에서 저한테 엑스박스 게임 패스 플레이어 2 키트를 보내주셨어요. 두 개를 보내주셔서 당연히 리뷰를 해야 되는 저와 그리고 저의 게임 파트너인 서울리아님한테도 하나를 보냈습니다. 간단히 언박싱을 해보니까 안에 오늘의 핵심 아이템인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쿠폰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100개 이상의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임 구독 서비스예요. 이 중에서 게임 패스 얼티밋은 콘솔용과 PC 게임 패스를 포함하면서 추가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통해서 콘솔과 PC는 물론이고요. 스마트폰, 아이패드에서도 원하는 게임을 클라우드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엑스박스 콘솔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왜 밖에 나가서 캠핑 같은 데 가서 그런 야외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아이패드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이거의 어마무시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엑스박스 콘솔이 있다면 콘솔과 자체적인 무선 라디오 통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게임을 할 수 있고요. 저의 경우는 뭐 맥이나 아이패드,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할 생각이니까 이때는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을 해서 윈도우건 맥이건 편하게 연결하고 바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컨트롤러가 지원이 되면 이 컨트롤러로 게임을 하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엑스박스 헤드셋이 있습니다. 저는 스테레오로 사용 중인데 무선 헤드셋의 경우는 멀티페어링도 가능해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에 바로 받을 수 있어서 확실히 사용성 측면에서는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볼륨 조절하는 게 아주 확실하고 직관적이라 좋았어요. 다이얼이 이렇게 크니까 게임하다가 필요할 때 바로 그냥 삭삭 돌리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은 역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세훈아, 내가 밥을 그럼 열심히 짓고 설거지를 한번 해볼게. 가자. 말을 하고 있을 때만 음성을 전달하고 아닐 때는 주변 소음 레벨을 파악해서 아예 음소거로 해서 다른 플레이어가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괜찮아요. 아주. 지금 괜찮아? 하나도 안 늦었어. 어우, 뭐야, 웬일이야. 일단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이 좋은 이유가 대단한 결심 없이 가장 재밌는 게임들을 지금 바로 당장 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 주변에도 PC 게임은 물론이고 콘솔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지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같이 게임을 하자고 막 야 엑스박스 콘솔 하나 사 혹은 게이밍 PC 하나 맞춰야지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그냥 넷플릭스 같은 거예요. 같이 구독만 하면 바로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혹은 갖고 있는 랩탑의 사양과 무관하게 바로 인터넷 창 어디서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 친구들과 같이 게임에 좀 재미를 함께 붙여 나가기에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게임을 둘이 같이 했을 때 얼마나 더 재밌는지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임을 계속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집중해서 일하느라 피곤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하면 엄두도 안 나고 좀 피곤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퇴근하고 이제 누구랑 같이 한다는 약속을 딱 생각을 하니까 각자 집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세상 제일 편한 옷을 입고 헤드셋으로 수다 떨면서 게임을 하면은 와 이게 행복이지. 새삼 행복한 현대인의 삶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본 게임이 It Takes Two라는 건데요. 이거는 주변에서 하도 재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은 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하면 재밌어, 좋다가 아니라 게임이 둘이 해야지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 뭐야 이거 뭐 친구 없으면 게임도 하지 말라는 거야? 에이씨 못하겠네 투덜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플레이어 키트 서울리아님한테 하나 딱 보내고 내가 맛있는 비싼 밥 한번 산다고 하고 나랑 딱 일주일만 한번 이거 열심히 같이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해봤어요. 일단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알았지?
밥이나 설거지만 하는 거야? 아니 스토리가 누가 봐도 이 게임은 같이 협력하면서 아주 끈끈한 돈독한 정을 쌓는 게임인데 고나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데 이 둘이 잘 되는 거 맞냐? 이혼할 것 같은데?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캠핑 가서도 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캠핑 가면 사실 딱 할 게 없거든요. 맛있는 거 그냥 해 먹고 공기 좋은 공기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힐링하고 그냥 그러는 건데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열심히 몰두해서 한 타임 정도 같이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래는 아날로그로 노는 거 좋아해서 뭐 라이어 게임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두세 명만 가면은 라이어 게임이 절대 안 돼요. 누가 라이어인지 금방 들통나고 그럼 재미도 없고 그냥 결국에는 한 명 그 라이어 괴롭히는 게임이 됩니다. 그럴 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게임 같이 하면서 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먹을 것도 좀 해오고 아 이런 식으로 캠핑 가서도 함께 게임을 하면서 더 즐길 수가 있구나 싶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재밌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빨리 It Takes Two랑 Overcooked 그것도 계속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서울리아님 바쁠 때는 우리 편집자님 쉬는 것 같다 싶으면 한 게임 같이 합시다 하면서 제 게임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데 제가 매번 점프하다 죽어도 정말 인내심 있게 잘 참고 기다려주더라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 쏘리 기다려줘요. 오케이. 이게 구독 베이스다 보니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시작하기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친구하고 좀 재밌게 새로 해볼 놀이 같은 거를 찾고 있었다면 그냥 구독만 하면 바로 온라인으로 어떤 기기에서든 플레이하면서 서로 대화도 가능하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한 번씩 시작해보세요. 재밌는 게임 있으면 또 추천도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Bye guys!